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기와 이 강의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. 호흡이 가는 방향입니다. 호흡이 가는 방향. 호흡이 뭘까요? 호흡은 그냥 뭐 앞으로 가잖아요. 그쵸? 호흡은 그냥 후 하게 되면 그냥 바람이 나가는 건데, 이 호흡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나가는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어떤 그런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길이 맞는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만약에 자, 첫 번째,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길을 말씀드릴 건데, 하나는 뭐냐면 그냥 부는 거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주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부는 거. 또 하나는 뭐냐면 소리의 방향이 위로 가는 거. 그 다음에 소리의 호흡의 이 소리가 아니라 호흡에 대한 방향이 위로 가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의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쭉 향해서 가는 거. 이 세 가지를 먼저 표현해 볼 건데, 자, 첫 번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불었을 때 연주곡을 한번 해볼게요. 고향의 봄, 우리 누구나 다 연주할 수 있는 연주곡이죠. 색소폰 하신다면 고향의 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아무 생각 없는 호흡이라고 해볼게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뭔가 그냥 멈춰있는 듯하죠. 그냥 좀 그냥 빈 느낌이라고 할게요. 좀 깡통 이런 느낌.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이번에는 호흡이 이렇게 위로 향한다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가요? 내가 뭔가 답답해요. 뭔가 막 숨이 차고 되게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이 되죠. 제가 막 좀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조금 오버를 했어요. 오버를 했지만 호흡이 약간 뜬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연주할 때 내가 숨이 차거나 긴장을 했을 때 항상 호흡이 위로 뜨게 됩니다. 이러한 호흡 방법이 호흡이 방향이 있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호흡이 아래로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어떤가요?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아래로 줘야 되겠다. 조금 내가 내려서 분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?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거가 이 세 번째 호흡을 아래로 생각하고서 부는 거. 물론 호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내가 나간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쭉 나간다라는 느낌을 약간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내가 입에 들어가는 힘과 또 어떤 호흡에 대한 방향이 아래로 향하면 굉장히 연주곡이 멋있게 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훨씬 더 호흡 쓰는 게 편해집니다. 근데 내가 계속 호흡이 위로 뜨거나 아무 생각이 없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되게 답답하거나 뭔가 아무런 어떠한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연습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내가 호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아, 내가 조금 더 호흡을 아래쪽으로 주려고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이 껑충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호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호흡을 아래쪽으로 내가 향하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강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